물이 녹차와 비슷한 맛을 내는 맛대. 황산화 성분이 있어 성인병과 노화,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차를 우려 마시는 용기 또한 자연에서 얻습니다. 한 손에 잡힐 만큼 작고 동그스름한 이 용기는 박을 파서 말린 후 가죽을 덧대 만들었습니다. 우루과이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의미에서 매일 이 차 용기를 이용해 하루에 몇 번씩 맛대 차를 마십니다. 구시가지 항만 인근에는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항구시장이 있습니다. 예전엔 시장이었던 건물에 음식점 50여 개가 들어서 있는데요. 이곳에 우루과이 대표 음식이 있습니다. 이 봉아리 35 dólares. Y le trae todo un poco. Chorizo, morcilla, chinchulini, choto, asado, pulpa, pollo y un morrón por arriba. Pero para ella entonces... Y todo en una cacerola. 파리아라고 불리우는 바비큐입니다. Cuando se pierde toda la poesía. 파리아는 원래 석쇠를 의미합니다. 나무를 태운 제 열기를 이용해 고기를 굽는데요. 일종의 훈제 바비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루과이 바비큐 요리가 특별한 이유는 고기의 질 때문입니다. 광활한 목초지를 기반으로 축산업이 발달해 신선한 고기가 풍부한데요. 오랜 시간 훈제해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. 소고기, 토끼고기, 소세지, 내장까지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데요. 푸짐하죠? 기름이 빠져 맛은 물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.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소갈비 아사도입니다. 육질이 부드러운 데다 나무의 향이 배어나와 후각까지 만족스러운데요. 우리 돈으로 4만 원 정도면 서너 명이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이 나라에서 바비큐는 하나의 문화입니다. 몬테비데오의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. 페냐롤. 온 가족이 모여 휴일을 즐기고 있는데요.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파리아 바비큐입니다. 우루과이 집에는 대부분 이 화덕이 있는데요. 남자들 담당입니다. 이게 이제 소의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고기는 한 시간 정도 숯불에 천천히 구워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먹습니다. 이들에겐 음식을 만들고
함께 먹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놀이입니다. 나무의 숯을 석쇠 밑으로 옮겨 그 숯의 열기로 고기를 익힙니다. 불길이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숯을 계속 갈아주는 정성이 필요한데요. 고기의 향을 좋게 하기 위해 나무와 함께 솔방울을 씁니다. 숲의 소량이 은은하게 전해지겠죠? 이 나라엔 고기를 먹을 때 사용하는 독특한 그릇이 있는데요. 엄마가 지금 고기를 자르는데 이게 역사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부터밖에 안 통해서 아버지가 시집가니까 이거를 선물하게 준 거예요. 이게 더 실용적이거든요. 왜냐면 접시는 고기 자르기 힘든데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전통이 만들어낸 독특한 유산입니다. 부자가 즉석에서 탐보로 분연주를 하는데요. 축제 현장에서 봤던 이 나라 사람들의 리듬감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었습니다. 1시간쯤 지나자 바비큐가 거의 완성됐습니다. 아빠의 정성으로 만든 가족들의 점심 식사입니다. 햇빛이 따가운 한낮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들의 식습관입니다. 이 나라 사람들은 오후 3시쯤 육류로 푸짐하게 점심 식사를 한 후 저녁은 거르거나 간단하게 먹습니다. 수고해진 가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하는데요. 손님을 대접하는 인심이 우리 못지않습니다. 우리 곱창격인 내장구이를 권하는 주인, 어떤 맛일까요?